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덕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오대산에 있는 월정사로 여행 왔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울창한 전나무 숲길로 이루어져 있네요. 요즘 같은 답답한 시기에 가슴이 시원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입장료와 주차료가 약간은 비싸다는 느낌입니다. 하여튼 주차장에서 평지로 100m 정도만 가면 월정사입니다. 전날 눈이 와서 계곡 얼음 위에 눈이 쌓여 있네요. 월정사는 전나무 숲길이 유명하지요. 금강루엔 한 번 돌릴 때마다 경전을 읽은 것과 같다는 문장대가 있어요. 팔각 9층 석탑은 우리나라 다각 다층 탑 중에서 가장 높은 탑이다 하네요. 선적길 가는 길입니다.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전나무 숲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전나무가 쭉쭉 뻗어 있네요.
사찰 입구에서 일주문 귀를 돌아 오대산 선적길로 다시 월정사 주차장으로 오는 약 1.8km 구간입니다. 시원한 조격을 할 수 있게 의자가 설치되어 있네요. 쓰러진 약 600년 된 전나무, 일명 할아버지 전나무라고 합니다. 얼음을 녹이는 봇물 소리가 우렁찹니다. 이제 곧 봄이 오겠지요. 코로나도 이물과 같이 떠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잘 피해 다니시고 건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